자, 안녕하십니까. 콩대문의달입니다. 자, 오늘 두서없고 스포이는 영화 리뷰는 6월 14일날, 약 4일 전에 개봉한 DC의 히어로 무비 플래시입니다. 저스티스 리그나 다른 걸 봤었을 때 생각보다 지금은 좀 뛰는 모습이 왜 저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베리 앨런 역을 맡았던 그 신동사에서도 나왔죠. 플래시 에즈라 밀러, 지금은 뭐 여러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또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특유의 그 약간 그 얼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깨방정한 모습, 그런 걸로서는 나름 드라마판 플래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 일단 이번 영화는 DCEU, 그러니까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제 다시 리부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블루비틀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새로 이야기가 리부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플래시가 어찌 보면 지금 DC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마무리를 하는 격인데,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플래시가 뛰는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봉산탈춤을 추면서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그건 마음에 들지 않고, 안 좋은 부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자면, CG가 너무 이렇게 붕 뜬 CG예요. 그래서 그 CG가 너무 만화처럼 보이는 느낌이랄까? 너무 그 그래픽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실사처럼 보이면 실사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좀 보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CG가 눈에 거슬렸다. 좋았던 점은 스토리 부분, 저는 이런 약간 역설적인 내용들 좋아해요. 특히 그 타임 패러독스에 관한 타임 루프물, 뭐 플래시도 그랬고 테넷도 그랬고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도 있고 타임머신 뭐 이런 영화들 좋아하고요. 이 플래시 자체의 원작이 되었던 플래시 포인트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가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 시간을 되돌리는 일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림과 동시에 좀 바뀌어버린 세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DCU의 벤 애플렉의 배트맨이 아닌 이전 팀 버튼 감독의 그 저기 누구야? 팀 버튼 감독의 그 왜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마이클 키튼이 이번에 이제 배트맨 역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베리 앨런은 1인 2역이죠. 본인의 모습과 그 어린 또 그 어린 그 베리 앨런 역할, 그리고 슈퍼맨 대신에 이제 슈퍼걸이 나옵니다. 이제 이름은 카라 카렐. 뭐 이게 뭐 사촌 누나, 근데 몇몇 에피소드에선 동생으로 나오겠네. 여기에서는 이제 사촌 누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 코스튬, 파워, 그런 연기, 저 너무나도 특히 저 쇼컷의 저 슈퍼걸이, 대부분 슈퍼걸 하면 그냥 장발에 금발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약간 라틴계 배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샤샤 카에라는 이제 배우이신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음에 다른 영화가 나오면은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이전에 있었던 DC의 여러 시리즈를 관통하는 많은 이스터에그들과 또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좀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우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잘 만든 것도 있고 못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다
결국엔 나야. 이건 결국엔 DC야. 이거 모두가 우리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뒤에 일들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마블 영화도 그렇고 이런 유니버스 영화들의 장점은 연계되면서 있는 그 다양한 스토리들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이제 피로해지잖아요. 그리고 설정 오류들도 많고 여기선 이랬는데 여기선 왜 저래 라는 거를 좀 다른 방식의 멀티버스를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스파게티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에서 그 스파게티 코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얼키설기 설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도라는 가는데 유지보수는 더럽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해서 저 스파게티를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찰떡인 설명과 또 새로운 그런 멀티버스의 개념을 잘 녹여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CG가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지만 그런 액션씬의 연출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스터에그들, 저는 원래 이런 이스터에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DC가 만들어낸 근래의 이 히어로 무비 중에서는 너무나도 그 잘 만들었다. 그 플래시 내면의 그런 아픔과 그걸 알고 있는 주인공과 모르고 있는 다른 세계선의 나가 또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또 다른 나, 그 안에서 오는 역설들,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사건이 다 해결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도 이것 또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닌, 결국은 일어난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또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굉장히 기승전결은 깔끔했다, 좀 그러기 힘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쿠키 영상은 하나입니다. 뒤에 하나가 나오고, 뭐 여러 이스터에그들이나 그 이전에 그래픽 노블 혹은 애니메이션, DC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너무나도 재밌을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몇몇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배트맨은 진짜 전 시리즈의 배트맨이 다 나왔죠. 지금 마이클 키튼, 저기 조지 클루니, 벤 애플렉,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쩡이만 안 나왔는데 이 전에 이제 나왔던 그거는 거의 나왔고, 발 킬머가 안 나왔죠. 이제 투병 중이시니까 못 나오는. 근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왜 나온 건지, 뭐 다양한 그 보시면서 할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그냥 막 이렇게 오시고, 저 또 극장에서 또 괜시리 농담 듣고 혼자 웃었다가 또 뻘쭘해진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여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아쉽지만 좀 앞으로 DC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장점과 강점,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뭘 잘 살려야 좋을지를 좀 앞으로 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점은 CG가 좀 아쉬웠으니까 3.5점 주겠습니다. 뭐 완전 막 이거 명작까지는 아니라 이 정도면 극장 가서 보는데 전혀 돈 안 아깝고 또 한 번 더 볼 의향도 있고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DC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블루비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나와주기를, 저는 뭐 이런 히어로물 요즘 마블도 안 보고 있지만 그래도 DC가 본진이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슈퍼걸을 했던 샤샤카예님, 빨리 다음 영화 또 멋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오브 더 유니버스였나요? 그게 개봉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마 그거 보러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인디아나 존스도 개봉하고 오펜하이머도 개봉하고 이제 점차 볼 영화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관람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는 뭐 모르겠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사소한 관심이 저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 다른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